오늘 다 부정적인 예상입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하락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오스테크온에게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한국항공우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S-OIL에 관심 가지고 있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는 통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미스터블루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경계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세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시장도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AI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뺀다라면 뭐 시장에서 새로운 뭐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한 모습입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영향을 좀 받아서 반도체 섹터들이 다소 좀 약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슈퍼마이크로 등과 같은 AI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국 증시 역시 최근에 좀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섹터들,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뿐만 아니라 좀 소재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함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뭐 테슬라도 함께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한국 증시의 시총의 두 축인 반도체와 2차전지 모두 좀 어려운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오늘 시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전고점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뭐 좀 변곡점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좀 돌파가 되면 또 좋겠습니다만 현재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실적 위주로서의 좀 중소형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좀 대형주들에 대해서 좀 분할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은 좀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관망 후에 시장이 좀 저점을 좀 잡아가는 자리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미 증시의 영향으로 일단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사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은 약세,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이제 약세가 당연히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런 좀 엔비디아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테슬라 쪽에서도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들리고 있죠.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재고 부담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었고 또 이제 FMCA 또 대선 리스크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에 대한 이 얼마나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말씀드렸던 어느 요소들 중에서 대부분은 좀 시장에서 먼저 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고 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에 뭐 작년에도 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로 주가가 좀 차익 실현 나왔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은 예상이 되지만 말씀드렸던 단순 어떤 차익에 대한 이 물량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좀 또 이 또 AI 또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을 또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또 슬림하는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저 PBR주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 PBR 성장주들은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우리 주가가 좀 낙폭이 전체적으로 오늘처럼 떨어졌을 때는 이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전략으로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조정 시에 종목 선별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오스테오닉인데요.
정형외과 관련 골 접합용 판이라든가 나사를 좀 개발하는 의료기기 업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46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3% 좀 증가를 하고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뭐 추가적인 실적 성장세가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특허권에 좀 걸리는 미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특허에 걸리지 않게끔 좀 생산을 함으로써 미국향 매출 증가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최근 중국에 대한 매출발도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달에 좀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이거래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오히려 실적이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자를 이용하셔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시장의 주도주와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과 모멘텀을 좀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스테오닉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저는 이제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 그전에 올해에 대한 실적 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죠.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사업 종료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 완제기 쪽에서의 어떤 그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업이익이나 어떤 순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올해 지금 4분기 때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선반영되면서 오히려 기저효과로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4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사업 또 완제기 또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게 바로 이제 기체 부품이죠.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었고 이 4분기 때 영업이익률 10%를 돌파했는데 뭐 이런 추세를 1, 2분기 때 이어간다는 것보다도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수출이나 수주가 호조가 되는 부분은 이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덜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완제기 수출 쪽에서도 이제 폴란드향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진행률이 어떤 그 변경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봤을 때도 이 큰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던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재무제표상으로 보면은 뭐 크게 무리가 좀 없는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 정책으로도 지금 방산주에 대한 어떤 관심에 대한 부분을 지원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를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요. 이런 좋은 흐름들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